자,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우리 회원님들 축하 말씀드리면서 예, 힘차게 수익 인증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입니다. 자, 오늘 EDGC 요거 수익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엮여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이거 어제 유튜브 추천주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려지는 않았는데 요것도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전자인증 수익이 엄청나죠. 한국전자인증 너무 제가 너무 일찍 저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전자인증은 아니고 한국정보인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5월달 끝나고 나면 제가 뭐 영상으로 제가 매도한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국철강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그리고 오늘 철강주들이 좀 올라줬거든요. 예, 그래서 수익을 보셨고, 대양금속 지금 이제 51% 수익, 제가 계속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 안 팔았어요. 이거 뭐 유튜브로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 제가 뭐 아직 과열 종목에다가 개인이 접근하기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개인이 아니라 내가 실시간으로 저처럼 전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쯤, 하지만 이제 거의 올라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수 자리가 아니라 매도 자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스테온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조금 필요하시다고 해서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원래 더 갈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요것도 요건 뭔지 모르겠네. 이거 뭘까 이거? 자, 요거 네오크레마입니다. 네오크레마 물려 있던 거 오늘 탈출했습니다. 제가 물타기를 여러 번 시켜서 평당가를 좀 낮춰 놨고 네오크레마가 오늘 급등이 나와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추천 종목 드릴 건데 그 전에 종목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ESV에 대해서 거래 정지 중이라 묶여 있대요. 근데 혹시 거래가 재개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한 번만 분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중의 절반을 동전주에 넣어 놓아 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보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오늘 ESV 분석을 드릴 겁니다. 자, ESV 일단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다양한 그런 뉴스들을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차트랑 이런 것들을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가 벌점이 31.5점이네요. 이게 50점 그건가요? 거래 정지 벌점 몇 점 받으면은 얘네가 상장 실질 적격 검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벌점을 받으면 받을수록 원래 악재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손재학 외 12명의 신청 모두 기각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등사가처분이 뭔지 모르겠네, 이거. 이거를 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 이 용어를. 등사가처분이, 등기 열람 가처분 신청. 이게 등사가 뭐야? 에? 정부 회계장부 열람, 등사 허용 가처분? 그러니까 회계장부나 뭐 주주 명부 열람, 뭐 이런 건가 보네. 그래서 이런 서류나 이런 것들을 열람하는 거에 대해서 가처분, 예, 뭐 그 결정인 것 같아요. 자, 가처분만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 이게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여보세요.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실을 임시로 요구하는 겁니다. 임시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닌데 임시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지금 법원이 이야기를 해둔 거예요. 근데 일단 기각을 했다고 돼 있네요. 기각했다, 거절당했다는 얘기예요. 자,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조사 기간은 일단 연장이 됐습니다. 예, 아직까지 얘가 상장 폐지가 될지 말지에 대해서 예, 뭐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 이게 참 연장 자문. 이거 연장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데, 아직 뭐, 당초 이날까지였던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공시가 하나 더 나올 때까지 얘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게, 우리 물어본 것처럼 거래 재개가 되면, 그럼 급등사 한번 만들어 낼 거예요. 거래 재개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공시 불이행 이래가지고 부가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 정지가 될 수 있음. 근데
예, 이미 아까 보셨겠지만 30몇 점 정도 되죠. 그 위임장 이런 것들 뭐 감사 승인인 건 이거 위임장 뭐에 대한 위임장인지 한번 볼까요? 뭐야 이거? 백지 위임장 뭐 이런 건 상관없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임시 주총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 이게 ESV가 지정하는 다 얘네가 이제 주주총회를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하 1층으로 바꿨네. 예, ESV 얘네 회사 건물 있나? 그거 얘네 건물이 아니라 뭐 어디 그 임시로 그 뭐야 월세나 이런 걸로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 같은데. 자 이게 방금 나왔던 겁니다. 회계장부 등 열람 그리고 등사 가처분 요거에 대해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거 ESV에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내용 같은데 괜찮은 내용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채권자들하고 약간 조금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 자 일단 뭐 횡령 배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지금 뭐 좋은 상황은 사실 지속적으로 아니고요. 일전에 일단 요거 기업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얘네가 돈을 좀 그 돈이라도 영업이익이라도 이번에 제대로 장사했으면 다행이거든요. 자 근데 2019년 전체로 볼게요. 19년도 이후 아 이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요거 1분기가 나와야 돼. 2020년 1분기. 요때 이게 제대로 나오면 그나마 조금 회사가 살아나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1분기 영업 손실 났네. 예, 손실 났네요. 순손실을 적자 지속한 예, 영업 손실. 2020년 1분기가 흑자가 나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예, 결국에 영업이익이 또 적자가 나고 말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금 이슈가 있는 거예요. 예, 뭐 감자 결정하고 이런 건 좋다 이거예요. 회사가 정상화 되기 위한 예,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2020년 1분기가 흑자가 나야지 살아날 확률이 좀 높은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 좋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도 얘는 감사보고서가 한번 나왔고 예,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거 횡령 배임이랑 법원의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러면 아마 거래 재개는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제 생각에는 200원 위에서 얘는 놓을 수 있는 근데 이제 감자하니까 감자 이거 몇 대 몇 수로 하기로 했죠? 예, 감자하고 나면 또 가격대가 올라가고 바뀌거든요. 재무구조가 개선이 돼요. 그럼 좀 나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다음 공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원래 거래 정지가 된 종목들은요 분석이란 게 무의미해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독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한번 보거든요. 구독자님이 말씀 주시면 예, 그렇지만 일단은 예, 감자 후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몇 대 몇이야? 2분의 1로 줄이네. 2분의 1로 여기 나와 2분의 1 맞죠? 요거 2로 나누면 8 2분의 아니네. 죄송합니다. 몇 대 몇인데 밑으로 내림 나와 있어요. 20대 1 아니야? 20대 1? 감자? 왜 안 나와 있어? 몇 대 몇인지.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됩니다. 요거 2 곱하면은 16. 2 아니네. 20 같은데? 20 같은데요? 예, 160000. 그, 뭐야, 0. 자. 이게 1600만인가요?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억이네. 100억. 100만, 1000만, 10억, 100억. 자, 이거 나누기 20 하면, 8억. 맞네요. 20대 1로 나누네요. 20대 1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 166에다 곱하기 20 하면 됩니다. 166 곱하기 20 하면, 3300원대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감자를 하면요. 이게 거래정지가 풀리면 호재인데 만약에 감자로 인해서 거래정지가 된 것 같은 경우는요 감자 이후에 순간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락 순간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세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예시가 이제 페이퍼코리아입니다. 이때 감자하고 나서 거의 하한가까지 갔어요. 요거 -15% 쭉쭉 빠지고 그 다음에 올라갔거든요. 아마 그 ESV도 요렇게 될 확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얘는 지금 뭐 회사 정보 누구의 정보도 지금 믿지 마요. 그냥 회사가 내보내는 공시만 보고 대응하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얘는 상장 폐지가 아니라 살아날 확률이 조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살아난 다음에
감자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와도 손절을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만약에 살아나면. 예, 그렇지만 지금 배임 횡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거래소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가 중요하고요. 예, 이거는 기다려야 돼요. 어차피 지금 유통 비율도 없는 거 보니까 이거 뭐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버리고 떠난 것 같은데요, 뭐.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코디비 주주로 있네. 이게 뭐야 이거? 코디비 여기 주주로 있네요. 아, 참 코디비 안 끼인 데가 없어. 예, 또 쌍방울이 코디엠을 가지고 있고 라이브 저축은행이 또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다 꼬여 있습니다. 아마 ESV는 얘네들이 바로 버릴지 말지의 그런 판결이 조금 귀추가 될 것 같아요. 살아날 확률에 저는 그냥 좀 보수적으로 반반이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말씀드렸어요. 예, 뭐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와도 다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ESV 분석을 마치고요. 내일자 추천주, 내일은요 힘이 셀 것 같은 종목이 FST입니다. FST 엄청 올라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에 더 이상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타를 칠 수 있을 만큼의 자리가 나올 수 있고요. 오늘도 시작했을 때 밑으로 여기 빠졌다가 올라갔거든요. 이것처럼 내일도 빠졌다가 올라갈 확률이 있으니까 예, 그 타이밍을 잘 좀 공략하셔서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분봉. 자, 이것도 제가 드리는 추천주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은 못 져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손절이 되시는 분들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너스 주식투자 그룹 내에서 실력 있는 우리 전문가 분들께서 예, 판단해가지고 이 종목을 내일 수익권이 나올 것 같다, 단타 수익권이 나올 것 같은 그 자리를 예, 판단해서 추천주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 너른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행운이 따를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